야, 이렇게 딱 앉으면, 어, 이쪽을 보고 앉는구나. 네. 야, 이거 그냥, 뭐, 어디 가서 이거 딱 열어놓고. 바다에 딱 세워놓고. 어, 그치, 그치. 딱이에요, 이거 진짜. 여기 다리 딱 올리고, 여기다가. 어, 여기. 그래, 그러네. 딱 올리고. 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야, 너무 괜찮은데? 되게 좋죠. 어. 아, 빠강이. 자, 아, 이 차가 뭔가 좀 미래적이다. 그죠? 느낌이. 어, 어. 아, 타이어부터 뭔가 다르네. 여러분들, EV9. 오늘 이거 타고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타고 한번 출발해 봅시다. 차 소개. 요거는 저희 이제 EV9이라고 전기차 중에서 대형 SUV 차고요. 어. 네. 최고가는 뭐 1억 좀 넘어간다는. 아, 1억 넘어가? 네. 옵션 다 넣으면 1억을 좀 넘어간다는. 진짜로? 네,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차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차가 잘 안 팔려서 할인 대란에 또 이제 있었던 그런 주인공이잖아요. 아,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할인까지 했었어? 안 팔려가지고. 지금은?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해요. 아, 그 진짜? 네. 할인을 하면 뭐 얼마까지 할인되는 거야? 뭐 많이 받으신 분들은 2천만 원까지 할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그런 차들은 진짜 오래 묵혀둔 재고. 아. 거기다가 이제 뭐 오래 묵혀두면서 흠집이 났을 수도 있고. 아. 그런 차들은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 할인 받고 추가한 분들이 계시고. 아.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재고차를 산다. 어. 최근에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옵션 많이 넣어서 한 7,700만 원, 8천만 오. 원. 그 정도에 구매하셨어요. 넌 이거 얼마짜리야? 전 이거 한 8,400만 원 정도 되는 차인데, 전 이제 직원용 할인을 받아가지고. 아, 그니까, 원가는? 원가가 8,400이라는 거야? 소비자가가 한 8,400만 원 정도. 8,400? 네. 아, 옵션을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네? 아, 이게 이것보다 한 등급 높은 그레이드가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 한 네. 등급 높은 거? 네, 높은 거. 뭐 성능이 달라지진 않는데 디자인이 좀 달라지고. 아, 디자인 달라져? 네, 시트 색상이랑 뭐 이렇게 무늬랑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제일 고가가 얼마야, 그러면? 1억 200만 원인가? 1억 200만 원? 네. 풀 옵션 때려 넣었을 네. 때? 어, 여기 채팅창 올라온다. 충전하면 몇 킬로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 지금 날씨로는 한 500킬로 됩니다. 500킬로? 네, 한번 충전으로? 아, 여기 이런 얘기도 해. 1억짜리면 랜드로버 사지 않나요? 라고.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만 요건 전기차라는 거. 아, 전기차? 네. 근데 그 차는 이제 기름 먹어야 되고 연비 안 좋고. 아, 맞다. 그거 얘기해줘. 너 이거 지금 얼마나 몰았다 그랬지? 13,000km 몰았습니다. 13,000km? 네. 13,000km 모으는데 총 비용. 저는 일단 집밥을 먹이거든요. 집에 충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충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10,000km 타면 딱 10,000km 체크하면서 충전비 얼마 들었는지 계산해봤거든요. 6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아, 여러분들 10,000km 모으는데 60만 원이야. 어떡할 거야. 야, 이거 깡패야 진짜로. 아, 근데 그건 이제 집에 충전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지. 있는 경우에 만약에 집에 충전기가 없다. 나는 매일 비싼 충전기만 불려야 된다. 그러면 한 곱하기 3 정도 하면 됩니다. 어, 진짜? 3배 정도 차이네. 그래 봤자 180 아니야. 10,000km 네. 모으는데 10,000km 네. 180. 근데 이게 연비 좋은 차랑 비교하면 또 비슷해지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어? 연비 좋은 차랑 비교. 그럼 내 차는 연비가 얼마나 나? 연비가 많이 안 좋은 차죠. 야. 그리고 고속도로도 반값이고. 어?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아, 통행료 반값. 네. 전기차니까. 네. 하이패스 50% 감면이고. 아. 주차장 50% 감면. 아, 주차장. 아, 근데 차가 포스가 있어. 그리고 전기차는 앞에 이거 다 막아놓더라. 아, 그쵸. 뭐 이게 공기가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어, 그니까. 다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막아놓고.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 차는 앞에 엔진이 없잖아요. 어. 여기에. 어? 수납함이 있어요. 수납 공간. 어? 잠깐만, 얘 엔진 어디 있는데? 엔진이 없죠. 아, 그냥 그 밑에 배터리가 이렇게 배터리 쫙 있고 앞에 뒤에 모터 하나씩만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가 이제 공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아, 그렇구나. 바퀴 봐봐요, 바퀴 진짜 커요. 그러니까 아, 몇 인치야 이거? 21인치. 21인치? 네. 어, 내 것도 21인치인데? 근데 이 차가 폭이 더 넓어요. 아, 그 타이어 폭이? 네, 타이어 폭이 더 넓어요. 지금 285-451이거든요. 이게 28.5cm라는 거예요. 어? 28.5cm? 네. 네 바퀴 다. 아, 근데 타이어가 되게 커 보여. 충전고입니다, 충전고. 아, 이거 충전고? 네, 여기는 느리게 충전하는 충전단자고. 이거 열어가지고 이렇게 다 꽂으면 급속 충전. 아, 충전하는 시간도 궁금하시죠? 17시간. 아, 17시간? 17시간. 완충하는데? 네. 아, 그럼 이제 몰고 나서 이제 밤에 잘 때 그냥 꽂아 놓으면 네.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기름차처럼 앵꼬 나고 채우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냥 꽂아요. 아, 그렇지. 네, 트렁크. 어, 트렁크. 요거는 참고로 6인승 모델이에요. 아, 6인승이야? 네. 오, 뭐야? 어, 예쁘다 이거. 그죠? 아, 나도 이런 박스 한 두 개 사야 되는데. 그리고 요런 이제 전기 코트 싣고 다니면서 네.
여기 이제 어? 커피. 잠깐만 이거 전기 포트네. 이거 꽂을 수 있지? 그쵸. 아 맞네. 전기. 여기. 아 차박에 최적화돼 있네 이거. 그지? 꽂아가지고. 어. 이제 저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물 한 병 사가지고 바다에 차 세워놓고. 아 종이컵에다가 여기 탁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한 잔 촥.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앉아서 어 괜찮다. 어 괜찮네. 마음의 안정을 좀 치잖아가 이제 아 다시 일하러 가야지. 여기는 숫자석. 6인승이라서 이게 독립식이에요. 아, 아 6인승이라서. 네. 어.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뭘 보여줘? 아, 저 이제 뭐 예. EV6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 EV6만의 장점? EV6만의 뭔데 장점. 뭔데? 의자가 이렇게 회전되거든요. 아! 이렇게? 우와!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 딱 여기 트렁크 딱 열고 앉아가지고 이제 쉬다가. 오! 야 이거 진짜 이거. 앉아봐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이렇게 딱 앉으면 어 이쪽을 보고 앉는구나. 네. 야 이거 그냥 뭐 어디 가서 이거 딱 열어놓고 바다에 딱 세워놓고. 아 어, 그렇지 그렇지. 딱이에요 이거 진짜. 여기 다리 딱 올리고 여기다가. 어 그래 그래. 딱 올리고. 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야 너무 괜찮은데? 되게 좋죠. 어. 그리고 시동 걸어놔도 뭐 없고 뭐 기름 먹는 것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 천장 보면은 히터도 있어요. 아 이거 히터야? 네 에어컨 아... 히터. 그러니까 뭐 추울 때도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있으면 되고. 어 이거 앞뒤로 열러? 이것도 열리고 이것도 열리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단점을 얘기하자면 어 이게 전기차라 가지고 밑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어. 이 바닥 자체가 좀 높아요. 이 바닥 자체가 다른 차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아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의자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 여기에 누웠을 때 여기 공간이 좀 좁다는 거. 아 에이 근데 뭐 어차피 누워있을 텐데 뭐. 아 그렇죠. 근데 앉아서 뭐 만약에 뭐 커피를 마시겠다. 아~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해갖고 아~ 이렇게 먹어야 돼. 아 그러니까 여기 조금 낮아가지고 여기 앉으면 어 여기 이제 이렇게 어 여기 마주 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아 그냥 진짜 그냥 놀기 딱 좋은 차다. 네. 그냥 딱 패밀리카. 아. 근데 패밀리카 중에서 전기차가 없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진짜 패밀리카네. 아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차가 너무 커가지고 운전하기 좀 힘들다는 거. 아 단점은 차가 너무 큰 거. 네 근데 그거는 공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 그치 그치 당연하지. 어떤 차를 타든지. 아 근데 뭐 큰 차 운전 잘하는 사람들 많아. 그건 뭐 그냥 나 같은 애들한테는 단점이겠지만 뭐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 단점인가 뭐.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치고 연비가 안 좋다. 전기차 치고 연비가 안 좋다. 전기차 치고 연비가 안 좋다고? 네. 이게 전기차라고 하면 되게 연비가 엄청 좋다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전기차도 커지면 연비가 안 좋아지거든. 아 근데 야 만 킬로에 60만 원이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아, 내연기관 차랑 비교하면 많이. 어 그렇지 내연기관이랑 비교해야지. 그래서 차는 GV70이라고? 아 근데 제가 아직 이거 아직 승차감을 모르잖아요. 승차감 한번 느껴볼까요? 여러분들 출발해볼까요? 아 여러분들 내부 앞자리 내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뭐 별거 없죠. 되게 심플해요. 어 심플하네. 뭔가 이 차에 타고 있으면 거실에 있는 그런 느낌 들어요. 어 스피커는 어때? 스피커는 좀 볼품 없습니다. 아, 업그레이드 안 시켰어? 예 네, 시켰는데 어 시켰는데 별로. 아 스피커가 많이 아쉽다. 잠깐만. 어 스피커가 너무 아쉽잖아 이거. 옵션 넣은 건데도 이래요. 옵션 넣은 건데. 옵션 넣었는데도 이렇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요거는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스피커 안 넣어도 된다고. 어. 아니 스피커를 왜 이렇게 아쉽게 만들었지? 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아쉽게 만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스피커에다가 힘을 왜 이렇게 뺀 거야? 여러분도 출발해볼까요? 자 승차감 한번 느껴봅시다. 오. 출렁출렁하죠 그냥 차가. 아 승차감 좋네. 그죠? 아 진짜 많이 걸려주려고 노력하네. 네. 근데 이거 에어서스는 아니잖아요. 그치? 에어서스는 아니에요. 고객님들 많이 태워드렸는데 아, 아. 승차감 다 부드럽다고 얘기해요. 어, 어. 되게 부드럽다고. 어 부드럽다. GV80 타시던 분들이 이 차 타보면 어. 내 차랑 그냥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어어 맞아. 그러니까 나 옛날에 GV80 네. 탔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GV80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차가 크잖아. 내가 그때 딱 얘기했던 게 승차감이 약간 좀 승합차. 네. 아, 버스 느낌 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 근데 이렇게 대형이 네. 에어서스를 넣지 않는 이상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퍼포먼스가 이 정도인 것 같아. 아, 제 생각. 그치. 어. 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어, 어. 대형 차 치고는 조금 아쉽다. 아, 그래요? 어, 어. 대형 차 치고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부드럽지. 이 정도면 부드럽지.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을 해도 뭐 피로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야. 아, 많이, 어. 피로감이 많이 안 쌓여요.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보다 승차감이 좋으려면 이 정도 사이즈의 SUV를 가려면 이제 그건 이제 1억 5천 이상이야. 1억 5천 이상 2억 레인지로버 그 정도는 가야지. 아니면 뭐 BMW 뭐 X7이라든지 아니면 뭐 벤츠로 따지면 GLE는 가야 돼. 그 정도 가려면 이제 그냥 1억 5천 1억 6천 제일 싼 게 그 다음 이제 뭐 2억 2억 넘어가는 거지. 레인지로버 에어서스 죽여준다고요? 그거 죽여주면 누가 몰라.